여자입니다. My love. 죽는 게 아닌가 했는데. 좋은 냄새가 나 라고 말하면 인간 취급 못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괜찮아? 어디 다친 데라도 괜찮아요. 없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마워요. 구해줘서. 전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볼게요. 그렇게 해. 아, 말하는 게 답답해. 그건 그렇고 선배는 선배라 불러도 되죠? 센파이라고 부르면 더 좋겠지만 선배라고 해. 넌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그래. 1900년대 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계속해서 대한민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자, 뭐 그래, 좋을 대로. 뭐 이렇게 시크하실까. 그럼 선배는 신관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주시고요. 혹시 소영언니를 먼저 만나더라도 제 얘긴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소영 언니까지 절 사고나 치는 어린애 취급할 테니까. 그래 뭐. 아 이거 추가된 캐릭터니까요 뭐. 아, 걱정이다 여러모로. 자. 지금부터 지민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힘인 플레이에서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답니다. 어우 지민! 루미놀? 루미놀을 왜 갖고 다녀? 아니 진짜 그러면 사인펜이랑 두유 같은 거 좀 아껴올 걸. 아이 진짜 안 먹을 거 먹지 말걸 그랬네. 저건 자살했다는 김지원 선생님 아니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국인가? 그래 이제 지민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도 라이터를 쓸 수 있게 됐구나.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아주 뒷박하는구만. 그럼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냐. 어디로 가야 해. 어디로 가야죠 지민씨. 아니 뭐 아이템이 없나? 아무것도?
그래 사인펜 세이브는 해야 되니까. 이게 한두 번 G4라이트 4를 켜본 솜씨가 아니구만. 정말 놀랐군요. 그렇죠, 본관 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뭐 나름 추가되는 빌런은 없는 건가? 추가된 수위 아저씨라든가 그런 건 없나 보네. 뭐지, 수희 아저씨 안 나오니? 원래 이거 아이템 공유 정도는 돼야 될 텐데 사실. 넘어가면서 선배 하면서 막 템 좀 줘봐 이 새끼야.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동전 한 대에 한 10원에 한 대씩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선배의 것은 나의 것이니.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래도 왜요? 싫어? 이 복장이 싫어? 난 좋은데. 난 좋으니까 그냥 보세요. 난 좋으니까요. 이런 거 다 잘 챙겨야 돼. 원래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아이 막 사인펜이랑 이런 먹지 말걸. 아니 이거 전환되면은 아이템 승계 안 되는 걸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뭐 알려줬으면 그 뒤로 빡쳤겠지만 아무튼 뭐. 남캐요, 남캐는 딴 데로 갔습니다. 네. 아니 봉구 씨가 있었어. 소름 돋네. 쫓아와.
알고 있어요. 네. 봤어요. 배상 장면 어딘지. 와. 그쪽으로 오니? 띠띠띠 빵빵빵 띠띠 빵빵빵 띠빵 띠빵 띠징 주왕. 야! 야! 야 이 새끼야 해본 적 없다고. 해본 적 없다고. 해본 적 없다고 이 새끼야. 이거 아주 개념 없는 놈이네 이거. 어디서 판정이 그따구로 나와? 뒤질라고. 자. 문제는 그런 두유가 아마 없을 거라는 거야. 책이면 피 묻은 수학의 정석? 따라오지 마 이 새끼야. 오케이. 아 근데 그거 희민이가 먹었는데? 그거 희민이가 가져갔는데. 진행 물건은 아닌 것 같고 같은 곳에 또 그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책이겠죠. 잘 뒤져봐야지. 주장 한번 하고.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민이 루트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여기에 용액을 뿌렸었죠. 뭐 책 같은 거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관 2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너 정말 사람을 매우 빡치게 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본관 2층을 한번 또 돌아다녀 봐야겠네. 본관 2층에 안 가본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뭐 음악실이라든가 뭐 희민이로 안 가본 곳 가보면 일단 뭐가 나오겠지. 아! 왜! 왜? 왜? Why? Why?
와이. 아니 여기서 대기 타고 있을 줄이야. 아니 그대로 대기를 했구만 이거. 이 거지 같은 놈. 감히 대기샷을 날리다니 나한테. 아주 혼내줘야겠어. 상담실. 자 상담실은 또 2층이죠. 아 이거 지금 회복약이 청심환 밖에 없는데. 아유 스위. 자 상담실. 자 자살한 음악 선생님. 자 죽은 음악 선생님이 유품을 찾는 놀이가 유행해서 했었다고. 자 그러면 분실물실에 가봐야겠는데. 열려져 있나 키가. 아니 우이하지마. 비밀놀이 같은 거 아니니까. 아저씨랑 비밀놀이 하지 않을래? 그 비밀놀이가 아니라 죽은 자살한 선생님 유품을 찾는 놀이야. 학교에서 그게 유행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가봐야죠. 자 여긴데. 자 김지원의 책. 자 음악 선생님이 사용한 비밀스러운 가죽 노트다. 자 뭔가 쪽지가 또 떨어졌네요. 자 미술 선생의 쪽지 두 번째. 자 나는 너무 감사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렇게 귀한 걸 내게 주다니. 영문은 모르겠으나 내 보관은 철저히 할 테니 걱정 말게. 자네도 보고 싶으면 언제든 홀을 찾아오시게. 아무나 볼 수 없는 업계 도자기는 내 서랍에 넣어두겠네. 아, 쪽지가 몇 개 있네 계속. 자 미술 선생의 쪽지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서진현입니다. 몸은 괜찮으신지 여쭙고자 쪽지를 남깁니다. 여기 오시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첫 몇 달은 일 힘들어하셨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쪽지 남겨주십시오. 미술 외에 심리 상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능인이라 고초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실은 본관 2층, 본관이 2층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장의 쪽지. 자네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음악이란 건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잖아.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다 갖다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 경고하는데 쓸데없는데 관심 두지 마. 자 0.6. 그리고 부임 축하 편지. 자 잘했네. 자네 아버지가 자네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귀에 딱지가 생겼어. 앞으로 우리 연두 고등학교를 잘 부탁함세. 그리고 얘기를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네 앞에 있던 음악 선생이 문제가 많았다고. 그래서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볼 테니 아예 말을 못하도록 실력을 보여주자고. 그래서 말인데 교과를 새로 써보는 건 어떨까?
아주 근사하게 곡을 써서 선생들 색안경을 싹 다 벗겨버리는 거야. 그러니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게. 그럼 종종 보세. 도자기면은 그건데. 도자기면 원래 여기 군 실무실에 있던 건데. 뭐지, 지민이 루트로 나는 이런 거 열쇠 같은 거라도 발견할 줄 알았더니. 자, 일단 회복 아이템을 동전으로 좀 사자. 아이고, 아유, 씨. 아니, 희민이가 너무 아이템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정말 이 귀신 같은 녀석.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 여러분, 머리 괜찮아요? 아유. 이게 확실히 파마를 해도 관리를 안 하니까 개판이네. 뭔가 깃털 날리는 것 같은 느낌이야. 머리카락이. 네, 안녕하세요. 가라 제발. 바쁘다. 나 바쁜 사람이야. 아, 아이템을. 아, 희민이가 먹게 냅두는 게 아니었어. 하나 먹자. 자, 지금 신관으로 갈 수가 있구나. 자,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밑도 끝도 없을 것인가? 아, 그리고 신관에 있는 아이템은 안 건든 전혀 그 안 건드려진 상태니까 뭐 잘하면 아이템 몇 개라도 좀 얻어 챙길 수 있겠네. 네, 원래 여기 여우 귀신 있는 곳이죠. 자, 신관으로. 이런 신관. 아, 네, 안녕하세요. 아까 그 쪽지에 미술 선생님 이야기가 있었죠. 미술 선생님의 쪽지였으니까 미술실 한번 가봐야겠지. 자, 연두 고등학교 신관. 3월 13일 오후 11시 13분. 동전. 자세히.
일단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겨보자고요. 원래 여기에 우왕총 심원 하나 남아있을 텐데. 자, 1995년 11월 1일 역사관에 들렀다. 이렇다 할 아름다움이 없다.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 생기 하나 없는 화물들이 의아한 눈빛을 던져 내내 불편했다. 매일 그곳을 찾는다. 성아 어머니는 눈뜨고 볼 수 없는 몰골로 학교를. 잠깐, 이거 설마 소영 나영이 일기인가? 아니 일기 겁나 타이트하게 썼네. 야, 아 이거 이게 그거구나. 이게 다 그거 그 아까 그 음악 선생님 김지원 선생 책에 있었던 거네. 뭐야, 옛 직원의 실수. 자연의 포근함을 담은 괴. 안식처. 푸른 보호마. 뒤틀어진 학교. 부활의시. 1995년부터 자, 교가라. 갑자기 교가를 잡고 가게 됐다. 학교에 대해 아는 거라고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는 것뿐인데 뭐부터 이해할지 막막하다. 난데없이 비오던 밤이 생각난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근처에 있는 산 일단 빨리 찾아봐야지. 그래, 우리나라에 산이 많은 이유 중 하나잖아. 그게 바로 모든 학교가 그 어디 동네 뒷산에서라도 전기를 받으니까. 자, 11월 9일 아파 본 게 언제인지 모를 만큼 건강하게 지냈는데 부담감 때문인가 땀에 젖은 이불이 척척 늘어붙어 괴롭힌다. 아, 괴롭다. 자, 누구 하나 말 거는 선생님이 없다. 얼마나 편한가. 사고 친 전 음악 선생님이 고마울 뿐이다. 자, 안기 때문인지 학교의 정문이 더 높게 느껴졌다. 걷고 또 걷는데도 정문은 가까워지지 않는 듯했다. 그러다 잊고 있던 교가가 생각났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의 얼굴을 어떻게 볼지 걱정이다. 무겁다. 안개가. 자, 잠시 의식을 잃었다. 미술 선생님이 깨워서 일어났지만 지난 아침처럼 백지가 되어 깨어났다. 병원에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보통 그런가? 자, 아이들이 대벌레라 부르던 한문 선생님이 자살했다. 교감은 이번 달에 있을 회식 준비에 열을 우리고 있다. 다들 너무 태어난 거 아닌가. 교가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 상징도 이념도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현기증 때문인지 눈앞이 뿌옇다. 그러다 생각났다. 이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수영복을 입히면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이 학교의 상징이 되겠지. 쪽지를 받았다. 0.6. 자, 누가 보냈는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학생들의 장난인가. 자, 현기증으로 양호실을 찾았다. 시력검사를 권유해 측정해보니 눈이 많이 나빠졌다. 자,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면 현기증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양호 선생님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적어주었다.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사장님을 만나야겠어.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자, 민족의 봄을 찾는 배움의 전당 교관은 완성되었다. 죽음, 그래 죽음. 저주 같은 나열된 같이 나열된 죽음. 운명도 몰랐을 죽음. 돌려주리라. 자, 또 한 명의 학생이 세상을 떠났다. 사고를 조사하는 경찰도 선생님들처럼 태어났다. 그럴만도 하다. 이 학교. 자, 재물을 원하는 짐승. 희생양을 찾는 사냥꾼. 저 뒤편에 숨어 차가운 입김을 내뿜는 목소리. 찾을 테다. 자, 동해각을 기본으로 한 조사와 연구로 학교의 비밀이 한 발짝 다가선 느낌이다. 비밀에. 야, 앞으로 몇 가지 실험만이 남았다. 결계에 사용한 괴를 찾을 수 없다. 어디에 숨긴 걸까? 살인. 사고나 자살이 아닌 살인이다. 다섯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누가 그랬냐고. 누구냐고. 자, 학교가 굶주린 짐승을 숨기고 있다. 아니, 학교 전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자, 옛 직원이 만들어 놓은 결계가 현기와 명기의 접점을 이승과 저승이죠. 이승과 저승의 접점을 만든 듯 했다. 곧 죽은 이들에게 물어보리라. 한문 선생님과 어느 순간 눈이 마주쳤다. 저승이 이어져 있으니 분명해졌다. 너무 늦은 걸까. 모두 백의 모습을 하고 있다. 혼백할 때의 백이죠. 이래서는 누가 그랬는지 물어볼 수도 없다. 자, 저수지가 붕괴될 뻔했다. 마을 외곽으로 물길을 터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걸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발상이 있다. 결계에 갇혀 응축된 분노의 힘을 산자의 육체로 흐르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어쩌면 죽은 이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예토전생이야? 여기 나루토였어 이거? 가정실습실의 작은 사고가 김성아라는 여학생의 목숨을 빼앗았다. 여느 때보다 슬픈 울음소리가 오래도록 학교에 남아있었다. 죽은 딸이 그리워 학교 주변을 거니는 가여운 여인.